하나님의 손가락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에 가보면은 그 바티칸 시국에 그 시스티나 성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모이는데 그 시스티나 성당에 가장 유명한 그 천장 벽화가 있는데 그 천장에 천지창조라고 하는 유명한 벽화가 있습니다. 그 천지창조는 미켈란젤로가 약 4년 동안에 걸쳐서 성당 천장 전체 성당의 그 천장에다가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근데 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개를 젖히고 사다리를 타고 위에 매달려서 이렇게 벽화를 짓다가 보니까 그 벽화를 짓고 나서 다 만들고 나서부터 어깨와 목에 그 병이 들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던지 소네트라고 하는 그 시를 쓴 시가 지금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 중에 가장 압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가락과 아담의 손가락이 그 만나는 그러한 그 그림,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위대한 걸작이다. 마스터피스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 시편에 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늘의 달과 별과 우주를 창조하셨다. 또 이러한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왜 하나님의 손가락이 이 천지를 창조하고 또 아담을 흙으로 빚으신 후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빚으신 후에 그 생명을 부어넣는 모습을 손가락 대 손가락의 만남으로 묘사를 했는 것인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가락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그 아담은 매우 피곤해 있습니다. 아직 생명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인지 거반 누워 있고 팔은 왼쪽 무릎에다 팔을 올려놓고 손가락을 이렇게 쭉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가락이 닿자마자 놀라운 생명이 창조되는 그러한 의미로 그러한 천지 창조가 그려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조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권능의 표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새롭게 해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손가락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말씀이 그 사실이 그 진리가 성경 도처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그 손가락, 바로 출애굽기 8장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19절 이하에 16절과 19절 사이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가락의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가락, 바로 영어 성경에는 finger of God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사실은 우리나라 성경 번역에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이나 독일어 성경이나 그 성경 히브리 원전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finger of God 또는 그 히브리어 아람어로 된 엘로힘 에츠바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헬라어의 원전에 보게 되면 닥틸로스, 그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하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바로 손가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Finger of God, 닥틸로스. 이 닥틸로스란 말은 의학 용어에도 자주 쓰이고 있는 말입니다. 손가락, 얘는 닥틸로스. 바로 그 손가락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또한 그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직접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8편 3절에도 보면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호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아담을 흙으로 빚으실 때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아담을 빚으셨고, 또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돌판에다가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른 후에 십계명을 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후서 3장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우리의 마음의 신비, 우리의 몸의 신비, 바로 마음의 그 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의 편지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가락, 하나님의 능력의 손가락,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 손가락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손가락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손가락은 이 세상에 부패된 문화를 지적하고 있는 손가락인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8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집트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재앙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물을 먹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재앙은 물 속에서 개구리가 나와서 개구리가 다 죽습니다. 개구리가 그냥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그게 죽으니까 얼마나 악취가 나겠어요. 그래서 온 애굽 전체가 악취로 그냥 진동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바로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만드는 재앙을 주셨는데, 바로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으로 하여금 지팡이를 땅에다가 있는 먼지를 치라. 그리하면 그 먼지가 다 이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가 얼마나 과거에 우리가 못 살던 보릿고개 시절에 얼마 이들이 많았어요. 머리에도 이가 있고 옷에도 이가 있고. 그래서 참 디디티를 뿌리고 뭐 이러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참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라는 것이 또한 그러한 괴로움을 줄 뿐만이 아니라 무서운 전염병을 가져다 준다. 이나 벼룩이나. 여러분, 유럽, 이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그 유럽의 역사 가운데, 또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것이 바로 패스트입니다. 패스트. 약 1억 명 가까이가 패스트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거의 반이 죽었어요. 몇달 사이에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때 지구의 종말이 왔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쥐벼룩을 통하여서 그 에르지니아 박테리아, 그 박테리아 이름이 에르지니아인데, 그 에르지니아 박테리아가 그 사람의 피를 빨면서 그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벼룩이 또 다른 사람으로 옮겨가게 되면 그 사람에게 또 전염이. 이쥐 속에 기생했던 벼룩이 사람에게 전염이 되어서 엄청난 사망사고를 낸 그런 사고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 내렸던 그 하나님의 재앙, 이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경고의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에게는 정말 그들의 문화는 사실은 깨끗한 문화예요. 그 당시에 문화에서 애굽 문화가 가장 탁월한 문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청결을 유지하기를 좋아했고, 또 그들도 우상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청결한 황소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가 창궐하게 되니까 사람과 가축의
이가 그냥 득실득실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에 대해서 그 황소가 전염병을 가지고 온전한 황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애굽의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머리를 팍팍 깎고 그 이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가축으로 그들의 우상신에게 드렸던 그 가축이 사라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애굽 문화, 세상 문화, 우상 숭배의 문화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제가 공부할 때그 디셀도르프 의대에서 공부할 때그 페텐코퍼 교수님이 계셨는데, 미생물학 교수님이. 그분이 학생들을 놓고 이런 말을 늘 했습니다. 이 세균이라는 것은 우리의 미생물학자보다도 훨씬 머리가 더 영리하다. 그 세균에 대한 백신,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만들어 놓으면은 금방 자기의 몸을 변화시켜서 그 백신이 더 이상 말을 듣지 않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인류가 과학이 발달해도 세균과 바이러스를 정복할 수는 없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제가 여러 차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자체가 그러한 생명을 가지고 사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가락의 역사심,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애굽 문화에 대한 심판의 재앙이,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의 재앙이 하나님의 손가락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가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떠나서 세상 문화와 세상 철학과 세상의 여러 가지 타락한 그 문화에 점철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손가락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우상은 멸하여질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애굽시대와 같은 우상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학의 우상이요. 인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우상이요. 무정부주의, 무교회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또한 돈에 대한 우상, 성과 음란과 타락에 대한 우상, 마약과 쾌락에 대한 우상이 이 세상에 아주 자리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도취되어 사는 거예요. 쾌락주의에 도취되어 있고, 음식과 게임과 도박과, 성적인 타락과,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우상에 대해서 완전히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 18장 2절에 있는 말씀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의 손가락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우상들,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물에 대해서 어둠의 권세, 우상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이 사랑에, 이 세상에 침투해서 사람과 모든 동물들을 물들게 하고 부패하게 한다, 이거.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실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을 타락시키는 모든 범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우리의 성품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타락한 성품을 지적하기 위해서 바로 십계명을 새겨주신 거예요. 돌판에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신명기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다 말씀했습니다. 그 돌판에 글은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여기서 너는 속히 내려가서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명령한 돌을 속히 지키고 그 돌을 떠난 자기 우상에서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직접 이 계명을 기록하신 것일까요?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성품 속에 죄의 문제로 인하여 점철되어 있는 그러한 타락한 성품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법도 이 범법 행위를 한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법을 꼭 기록한 목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법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오히려 그러한 법은 법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 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 그 계명을 잘 지키고 그 계명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는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은혜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부패가 되었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우선순위에 있다고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고 장담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 하나라도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나는 우상 숭배에서 완전히 제외된 사람인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다. 그러면 이 세상에 탐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이 있는데 과연 부모에 대한 공경, 완전한 공경을 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다른 사람을 과연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했느냐? 미워해 본 적이 없느냐? 이러한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모두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법에 다 저촉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간음의 문제. 우리가 과연 간음하지 아니했다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몸으로는 간음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만약에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면 과연 간음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또한 우리는 늘 정직하고 직장에서나 사업터에서나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에서 직장을 위해서 월급을 받고 또한 직장을 위해서 충성하고 일하는 시간을 잘 지켰다고 우리가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다른 사람의 재산, 다른 사람의 명예, 다른 사람의 그 지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손해를 끼친 적이 없는 것인가? 이러한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계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적용해 볼 때 우리는 모두가 범법자인 거예요. 이 법을 어긴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계명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주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도저히 가망이 없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야 마땅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그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법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손가락, 바로 우리의 행동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바벨론 벨사살 왕이 천명의 귀족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왕후와 또한 왕족들을 모아놓고 또 후궁들을 수백 명, 수천 명씩 모아놓고 수천 명이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뭐 술을 마시고 풍악을 올리고 그리고 나서 그 술잔을 어떻게 했느냐.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침공해서 그 성전에 있는 모든 성문들, 금그릇과 은그릇,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물들을 가져오라. 그리고 그 금그릇과 은그릇을 나눠주면서 거기에 술을 마시고 취하고 거기다가 또 우상을 숭배하는데 뭐 바치고 말이지. 이러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모독하며 신성 모독한 참으로 추악하고 교만한 행위를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 이 벨사살이 이렇게 잔치하면서 술에 취해 떠들면서 자기네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참으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상황까지 갔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난 것이, 바로 왕궁이 있는 바로 맞은편에 벽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기록을 한 것이, 얼굴이 파랗게 질립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책사들을 불러서, 자, 저게 무슨 말이냐? 글씨는 써있는데 내가 알 수가 없다. 책사들도 이리저리 연구하고 다 알아봤는데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 때 참으로 신령한 참 아주 총명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불러서 그것을 풀이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을 불러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다니엘이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메네 메네 우바르신, 메네 메네 대길 우바르신, 이 뜻은 왕의 나라가 끝난 것이다.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 왕의 나라는 이제 메대와 바사바 사람에게 준발되었다. 이렇게 다니엘이 말하자 그 왕은 너무나 이 다니엘의 그 총명함과 그 놀라운 지혜에 감동했어.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그 죄를, 그러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자 하나님의 종인 다니엘을 세 번째 사람으로 통치자로 세웠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를 저울에 달아서 쟀을 때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나타난 거죠. 그날 저녁에 바로 그는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다리오 왕이 대신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됐어요. 예언대로 된 것이, 하나님의 손가락이 쓰여진 대로 된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습니다. 총리로. 총리로 세워서 그 다니엘을 다스리게끔 했는데, 그 나중에 여러 가지 질투를 받아서 다니엘이 이제 사자의 밥으로 들어가게끔 이러한 계략을 꾸미는 건 나중에 나오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손가락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경고망동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위대함을 무시하는 이러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속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속한 물건들을 조롱하고 업신 여기는 자, 하나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거기에 대한 모든 행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실 것입니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시편 55편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현대에 사는 우리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오실까? 예수님이 재림하실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는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행동을 취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신학자들은 성경의 진리를 왜곡합니다. 지구의 종말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제가 한때 존경했던 시바이처, 20세기의 히어로로 영국이라고 하는 시바이처 박사가 쓴 그러한 레벤 예수 포르슘, 예수의 삶에 대한 연구나 이러한 모든 기록을 봤을 때 세상에 종말은 없다.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과 신신학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퍼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두고 묵과 하겠느냐 이겁니다. 벨사살처럼 자신이 만든 우상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거짓된 신앙, 하나님의 속한 자들을 핍박하는 벨사살과 같은 그러한 왕으로 자처하는 자들,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권세를 대적하는 자들은 멸하여질 것이고 반드시 소멸되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 그들은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서 이제 보좌 위에 앉으신 그분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워 주소서.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심판주로 오실 때에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릴 것입니다. 그들은 베사살 왕처럼 허리가 풀리고 다리가 힘이 풀려서 달달달달 떨게 될 것이 결국 처참한 멸망을 맞이하고 말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손가락은 우리의 양심을 찌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돌로 치료하는 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무언가를 쓰고 난 후에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나서 땅에 또 뭔가를 쓰십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무엇을 쓰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 쓴 글씨를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른부터 젊은이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저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을 쓰셨을 것 같아요. 왜냐? 첫째는 하나님의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 간음하다 붙잡힌 사람, 이 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 반드시 두 사람이 같이 있을 때에 돌로 치게 돼 있어요. 근데 남자는 이미 도망갔어요. 그러면은 여자만을 잡아놓고 돌로 치는 건 율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마 그거 분명히 제시하셨을 거예요. 사실을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법을 확실하게 그들에게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만약에 돌로 치면은 율법에 저촉된 거 아니에요. 그들도 돌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애꿎은 사람을 돌로 쳤으니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났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녀를 발견한 남자의 이름. 그녀를 고소한 남자의 이름을 썼고 또한 그와 같은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통찰하시고 그 죄명을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악도 거기에 썼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걸 보는 순간에 첫째는 내가 돌로 치면 율법에 저촉이 돼요. 두 번째는 자기가 저지른 그 죄가 다 쓰여져 있는 거예요. 자기도 돌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어? 예수님께서 그걸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씩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곳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무슨 뭐 기운이 뭐 일어나서 뭐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간게 아니에요. 분명히 죄질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여인보다도 더 심한 죄악이 다 드러났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간음이고, 이러한 판단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발견하기가 쉬워요.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 자신의 죄를 그렇게 드러내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실 하나님의 손가락 되시는 예수님의 손가락, 그 손가락은 그 여인을 생명을 구하기 위한 손가락이기 이전에 바로 우리를 정죄하시는 손가락이에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손가락이에요.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손가락인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가 죄책감을 없게 하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손가락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지나가고 있는 이때 저는 인터넷을 통하여 올한해 동안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거예요. 10가지 뉴스, 기독교의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명성교회 세습 문제, 무슬림들의 그 난민 유인 문제, 이단 사이비 문제, 목회자들의 성추행 문제, 신학교의 동성애 옹호 등등등 이러한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추한 모습들이 기독교 내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막 손가락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손가락은 무엇을 지적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돌을 치려고 하는 그 사람의 양심을 찌르고 계시는 손가락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은 이웃을 지적하지 아니하고 이웃의 허물을 통해서 내 자신의 허물을 지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가락에 누구든지 먼저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쓴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우리는 발견하고 우리부터 먼저 돌 맞음을 당해야 한다는 그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고 목회자가 어떻고 뭐 세습이 어떻고 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적하고 흥분하고 노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얼마만큼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먼저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 하나님의 손가락은 사람 안에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손가락.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여러분 벙어리 되어 말 못하는 그러한 자가 예수님께서 벙어리 된 귀신을 내쫓아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주위에 모였던 바리새인과 그 무리들이 아니 저자가 바알제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을 내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단의 왕국이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전을 보면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finger of God.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귀신을 내쫓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또한 같은 말씀 중에 하나님의 손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가락은 위대한 능력을 가진 손가락이에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서 시내산에서 돌판에 십계명을 새기셨고 같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벨사살 왕궁의 벽에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였고 또한 같은 손가락으로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양심을 찌른 검으로 사용되었고 또한 같은 손가락으로 각색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아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손가락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나타난 그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은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가락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에 대한 마음속에 양심의 찔림을 받고 회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가락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모든 눌림에서 자유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가락을 통해서 아픈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있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와 같이 참으로 전염병에 시달리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와 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느니 너가 나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심에 나병이 깨끗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 하나님 앞에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그만큼 오염되어 있고 부패되어 있는 심령 속에 우리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경고의 말씀을 지적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의 편지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있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손가락을 경험한 자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손가락은 우리를 회개케 할 그 손가락뿐만이 아니라 바로 못자국이 선명한 갈보리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 손가락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가락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아버지가 어린 자녀의 손을 붙들 때 느끼는 그 모습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피 묻은 손가락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믿는 자들이 갈바를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거할 초소를 찾지 못해서 방황했을 때 그리고 그들이 위경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져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가락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손에 못 박히신 못 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못이 박혔다. 얼굴에 찢긴 그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신 우리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행적 속에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가락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손가락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손가락이에요. 우리의 나아갈 향방을 가르쳐 주시는 손가락이에요. 그리고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이곳에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편지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가락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범접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가락이 우리를 지키실 때 누가 우리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우리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전시갑주를 입으십시오. 진리의 띠를 띠십시오. 의의 흉배를 붙이십시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세요. 또한 믿음의 방패를 잡고 원수의 불화살을 능히 맞아내십시오. 또한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뽑아 여러분의 나아간 향방에 어떠한 마귀의 공격도 감히 범접지 못하도록 여러분 든든하게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손가락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육신의 질병을 가진 자가 있습니까? 우리의 주님 앞에 오십시오. 우리의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주이시요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모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한 해가 마감이 됩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늘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